안녕하세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 자기 자동차 출력 올리는 거 많이 하죠. 출력을 올리면 연료비가 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일단 운행 조건에서 실제로 운행해보면 조금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기존의 엔진의 힘보다 힘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많은 부분들이 힘이 좋아진다, 차가 잘 나간다 하면 선택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엔진들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 차에 탑재를 할 때 기어 단수, 그 다음에 엔진 출력, 적재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축차를 만든다 하면 뭐 적은 차에 적재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타이어 한 축을 더 끼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엔진이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운행을 하시다 보면 과적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과적이 아니고 25톤짜리 차에 100톤 이상 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도로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중량짐을 움직여야 되는 물류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운전 잘해야 됩니다. 자, 운전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르막길 탈 때 변속을 잘못해버린다거나 안 그러면 또 연료 분사량을 늘려가지고 매핑을 한다거나 했을 때 순간적으로 엔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파손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엔진이 열을 받죠.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면 실린더 상사점에 실린더 라이너에 열을 받습니다. 그럼 피스톤이 팽창을 하게 되고 피스톤 링이 움직이면서 오일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 순간적으로요 생기면 피스톤이 라이너에 붙어버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붙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례를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라지에타 물이 떨어졌을 때 엔진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엔진이 힘이 없어져 가지고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열을 많이 받은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차를 세운다 가만히 두면 완전히 엔진이 나가 버립니다. 멈춰 버리죠. 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차를 한쪽에 대놔 놓고 세르모다가 고장이 난다, 배터리가 다 방전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키를 한 번씩 돌려서 시동을 걸지 말고 엔진만 조금씩 조금씩 회전을 시켜줘요. 그러면 붙어있던 부분이 안 붙고 약간씩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라인하고 피스톤하고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냉각되면 냉각수 보충하고 타면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과적을 한다, 안 그러면 오르막길 변속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자기가 차가 뒤로 후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르막길 타다가 후진하는 경우에 변속을 딱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막길에 올라가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후진을 하는 단계에서 한꺼번에 단수를 잘못 잡았다. 그럼 단수를 잘못 잡으면 기압인은 정확하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물려버리면 엔진이 거꾸로 도는 상황이 생기죠. 정상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연료 분사량이 너무 과하다. 뭐 출력 전 가동 매핑한다거나 또는 센서들의 값이 변조되는 구조물을 엿다 했을 때그 순간에 연료 분사량이 많으면 실린더 상사점이 녹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녹고 피스톤이 끼어버리는 거죠. 라인에 끼어서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서 사진에서 보듯이 한쪽 실린더 라이너 쪽이 쫙 깨끗하게 밀려버리죠. 그 상사점에 녹이 생겨 있잖아요. 뭐 이건 한 리터 정도 된 겁니다. 엔진 뜯어 내렸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셀을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요 행정에서 갉아먹을 때 푸시로드 아시죠? 캠 추가하고 밸브 스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쪽이 연결되는 부분, 뭐 젓가락 같은 게 긴 거, 우리가 이제 뭐 막대기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서요, 막대기. 그거는 깨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고 휘어집니다. 휘어지는데, 자, 그것이 푸시로드 쪽에 들어가면 이제 반달이 있죠. 반달에서 잡아주는데, 그걸 반달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왜 깨지느냐? 푸시로드가 휘어지는데 캠 축에 물리가 있다는 거예요. 캠이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중간 사진 보시면 캠 축에 먹어버리죠. 먹으면서 흠집이 생겨버립니다. 흠집이 생기면서 푸시로드와 밸브 쪽, 그쪽까지 연결되는 푸시로드가 휘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박살이 나면 돈 많이 들죠? 일반 뭐 승용차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라인을 교체해야 되고 보링 해야 되고 캠축 갈아야 되고 부시로 다 갈아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엔진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국산차, 이거 국산차 아닙니다. 수입차도 이렇게 나갑니다. 얘는 수입차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살이 난다는 거, 그래서 출력 올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한순간에 엔진이 나가버립니다. 또 뭐 과적 정도를 떠나서 특수진 같은 경우 100톤 이상 싣고 오르막길 탈 수도 있죠. 근데 뭐 3단이면 3단, 2단이면 2단 해가 오르막길 쭉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변속 한번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축이 깨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엔진은 자기 차 25톤짜리 차 같으면 25톤, 26톤짜리 차 같으면 26톤, 5톤 같으면 5톤, 이런 차에 맞춰서 엔진이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점을 자기가 차주가 편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한계 영역에 돌입했을 때 가혹 조건까지만 설계를 해놓는데 그 가혹 조건보다 오버해 버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엔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증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출력 증가하면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엔진 냉각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냉각 능력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엔진이 피스톤과 라이너 사이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피스톤이 물려버려요. 라인에 물려버리면 푸시로드 쪽에 힘이 가해지고 푸시로드가 휘어지고, 휘어지면서 그거로 극복 안 되면 캠을 끌고 묶게 되죠. 중간에 반달 접시도 깨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럼 이게 깨지면 그냥 엔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연료 분사량이 많아진다. 그럼 냉각 능력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라인하고 피스톤하고 붙는다. 붙으면 부시로드 힘이 가해지고 캠에 무리한 하중, 집중된 힘이 가해져서 캠축이 끌켜버립니다. 그 순간에 접시도 부서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감안하시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가혹 조건까지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이 기압이나 이런 부분도 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넘지 않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출력 올린다고 해서 가벼운 짐, 뭐 평생 가벼운 짐만 싣고 당기는 거 아니잖아요. 정량짐을 싣더라도 약간 오버해서 싣을 수도 있고, 또 유럽같이 평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완만한 평길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도로는 긴 오르막, 짧은 오르막, 급경사 이런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르막길 탈 때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변속을 한번 잘못했다, 밀리는 타이밍까지 들어갔다 하면 결국은 한 방에 엔진을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전재산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전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차 정비하는데, 엔진 정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그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지출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 캐피탈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뭐 출력 좋아진다, 힘 좋아진다, 이 부분 결코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